얼마 후 재훈 씨가 소영 씨가 사는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. 무슨 일일까요? 그런데 재훈 씨 뜻밖의 장면을 목격합니다. 소영 씨에게는 재민 씨 말고 다른 남자가 있었던 것입니다. 형이 속고 있었던 사실에 화가 난 재훈 씨. 정서영 씨. 누구세요? 당신 뭐야? 나 박재민 동생인데요. 박재민이요? 그게 누군데요? 야, 이 여자 봐라. 우리 용돈 다 뜯어먹고서 딴 놈 만나다가 들키니까 이제 시치미를 때. 당신 의사 아니지? 꽃뱀이지? 뭐래. 이봐요. 나 의사도 아니고요. 꽃뱀도 아니에요. 자기야, 아니야. 이 사람 뭔가... 야, 아저씨.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? 이거 안 나? 어? 이거 안 뭐 나? 하는 거냐고? 소영 씨, 왜 재민 씨를 모르는 척 합니까? 아니,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재훈 씨는 경찰서까지 가게 됐는데요.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재민 씨. 아, 야, 어떠니? 너 진짜 죽을래? 재민 씨 사정도 모르고 소영 씨에게 사과부터 하는데요. 소영 씨, 죄송합니다. 이렇게 예의 없게 제가... 아, 진짜 미치겠네. 누구세요? 저랑 아세요? 예? 소영 씨 왜 이래요? 저예요, 박재민. 박재민이 누군데요? 우리 만난 적은 있어요? 만난 적은 없지만 매일 전화통화하고... 아니, 형. 아니, 그게 말이나 돼? 만난 적이 없다니! 두 사람 애인 사이라면서 대체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? 소영아! 어. 저기요, 나 알죠? 그때 얘 집 앞에서 꽂혔던 저기 소영 씨 이모님 되세요? 정말 죄송합니다. 이런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돼서. 재민 씨, 내가 미안해요. 무슨 말씀이신지. 이모님이 저한테 뭐가 미안하시다는 거예요? 그게 내가 소영이에요. 귀신에 홀린 걸까요? 아니, 소영 씨 이모가 소영 씨라니요.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?